클래스카드에서 이제 5과하고 6과 대학 파트들 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자, 6과 문법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접속사 대시래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뭘 배울 거냐. 앞으로 네가 중학교 동안 that, 뭐 여러 가지 that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8가지 대시 8가지 종류가 있어. 그 중에서 뭐 제일 배운 뭐 대략적인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가 제일 먼저 배운 거는 I like that 이런 것부터 배웠어.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I like that book 이런 거. 자, 요 둘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지시사라 그래. 지시사 배운 적 있을 거고, 의미로 얘기하면 뭐 저것 또는 저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 그래서 I like that 할 때 that은 정확한 명칭은 지시 대명사야. 그 다음에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은 지시 형용사야. 이런 거 제일 먼저 배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that은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 할 때 that 배웠어. 이거는 부사야. 그리고 어떤 뜻이냐, It's not very cold의 뜻이야. It's not that cold은 그렇게까지 춥진 않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어찌 cold that cold, 그렇게까지 추운 이런 뜻이야. very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배울 대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시고, 선생님은 이 대타한테 뭐라고 뭐 별명을 붙였냐면은요, 겉 만드는 대시라고 배웠어. 이름 붙였어. 겉을 만드는 대.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무엇을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문장을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I know that he is a spy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know that he is a spy. 됐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 I know that he is a spy. 나는 그것을 안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 나는 안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붙인 이름이 별명이 맞는지 보자. 자, he is a spy는 무슨 뜻이야? he is a spy만 보면. 그는 스파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문장이 맞아요.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어. 근데 이 앞에 that을 붙였더니 he is a spy는 그는 스파이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that he is a spy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 됐어. 자, 이걸 학교 선생님들 버전으로 바꾸면 이 that을 보고 정확한 명칭은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 그래. 선생님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든다 그러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정확한 명칭은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that he is a sp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What do you know지? What do you know? 뭘 아는데? 네가 뭘 알고 있는데? 물었더니 나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곧 그 녀석, 이 덩어리가 명사라는 의미야. 뭐라는데? 그가 스파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여기에 대해서 배운 거야, 지금. 이 네 번째 대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네 개의 대시 더 있을 거야. 그건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럼 보자. 예문. 자, 우리말 먼저 볼까? 1번, 이거 우리가 이제 문장을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끊어읽기를 하는 거잖아.
일본 선원들은 백고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 는 것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질문, 백고양이가 배에 타고 있는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아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일부 선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거 뭐? 백고양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 밑에 것도 뭐 바로 뭐 보이는 김에 잘라보면, 나는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다고 생각한다. 누가? 내가 무엇을? 여기는 이제 내가 라는 말을 영어에서 넣을 거야. 내가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내가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었다고 생각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에서 이제 영어 문장을 살펴볼 건데, 주의해야 될 거 미리 먼저 좀 얘기하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절이라고 했지. 절. 절. 절이란 건 뭐냐면, 뭐 구도 있고 절도 있어. 구도 있고 절도 있는데, 뭐 공통점부터 먼저 얘기하면, 어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 그래. 뭐 물론 단어가, 어떤 단어 한 개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대답이 되기도 해. 근데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아 이건 덩어리인데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구나, 이거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구나. 근데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으면 구 또는 절이라고 불러. 그냥 차이점은 뭐냐, 절은 뭐가 들어있냐면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 그러고, 반대로 구는 주어나 동사가 안 들어있는 걸 보고는 구라고 불러.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이미 배운 구를 먼저 보여주면, I want to eat this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거 누가다? 내가 원한다. 무엇을? 이거 먹는 것을.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잖아. 그러니까 이게 구 아니면 절이야. 근데 지금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지.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to 부정사 구라고 불렀어 우리가. 이런 게 구야. 그 다음에 절? 뭐 절 하나 만들어 보여주지 뭐. 뭐 I know, 아, 뭐 I know, 뭐 I know 너무 많이 했다. I said that I 뭐 saw him 뭐 이런 거지 뭐. I said that I saw him. 내가 뭐 했어? 말했잖아.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 내가 그를 봤다고. 내가 그 사람 봤다고 그랬잖아. 말했잖아.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say야. 그러니까 이거 What에 대해, 그러니까 둘 다 하는 일은 명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주어와 동사가 있지. 그래서 얘를 보고는 명사절이라고 불러. 얘를 보고는 투부정사 군대, 아니 투부정사 군대 하는 일은 명사구의 역할을 한다고. 똑같이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랬냐면, 절을 사용하는 순간 주어 동사가 몇 번 등장한다? 두 번 등장해. 그러면 영어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동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시제로 그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해.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내가 말했던 거 시제, 시제가 뭐야? 과거. 내가 그를 봤던 건 무슨 시제? 그러니까 과거에 봤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현재라는 시점이 있어. 내가 말했어. 그를 봤어.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가능한 일이죠. 왜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분 전에 그를 봤어. 그리고 2분 전에 그 사람 봤다고 얘기했다 치자. 그럼 5분 전에 봤다는 사실을 2분 전에 말할 수 있어? 가능하잖아. 그럼 뭐는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는 거 언제야? 본 건 언제야? 현재 봤다고 과거에 얘기를 해. 말이 돼, 안 돼?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과거에 이미 얘기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절이 들어가는 순간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냐? 시제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한국인들은 시제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가 않아. 문장을 사용할 때. 근데 영어 문장은 엄청 민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절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말이 되는 시간 순서인지를 생각해야 돼. 항상 이렇게 시간표, 시간을 그려서. 이게 조심해야 될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봐봐. 두 번째 문장. 나는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생각하다 하고 두고 오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럼 생각하는 거는 보니까 시제가 뭐야? 지금 생각한단 말이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든다. 두고 온거 언제야? 과거지. 그러니까 얘는 I think라고 시작할 거야. 그런 다음에 그 후에 that이 뭐였고, I think that I 한 다음에 두고 오다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Leave야, left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I think that I left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현재인데 두고 온건 과거야. 이거 말이 되도록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I think that I leave 이렇게 돼 있으면 현재 두고 왔다고 현재 생각한다는데 이게 논리상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동사들의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거야. 말이 되도록 동사들이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부터 보면 I think, 난 생각한다. That I left 하면 내가 두고 왔었다야. 내가 두고 왔었다. 근데 that 때문에 내가 두고 왔었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 어디에, 아, 무엇을, my book을 어디에 in the library. 아까 전에 이 대신 완벽한 문장을 건만든다고 했지. 요렇게 보면 완벽하단 말이야. I left my book in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내 책을 두고 왔다.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었어. 그런데 that 때문에 내가 도서관에 책을 두고 왔다라 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됐어. 근데 여기 보면 that에 관로가 쳐져 있지. 자, 겉 만드는 대시 지금 이게 무슨 어 역할하고 있지? 지금 that I left my book in my in the library가 무슨 어의 역할하고 있지? 어 주어 역할하고 있어? 보어 아 것이다 되고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어? 뭐 이거저거 다이 목적어를 구성할 때, 자,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돼.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를 구성하고 있을 때, that을 뭐할수 있다? 난 네게 이겼어.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를 구성하고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I think I left my book in the library 이렇게도 된단 말이야. 덥습니까? 켜도 되겠지? 선생님 좀 더워서. I think I left my book in the library. 자, 그러면 옆에 아까 했던 that이랑 비교하면 I like that 할때 that을 생략할 수 없어. I like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문장이 됐단 말이야. 무슨 어가 없어지는 거야?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야. I like that book에서 that을 생략할 수 없어. I like book. 뭐, 어북도 아니고 더북도 아니고 그냥 북을 쓰는 게 어딨어. that이 있기 때문에 어도 쓸 필요 없고 더도 쓸 필요 없었던 거야. It's not that cold. That 생략할 수 없어. Very라는 의미가 사라졌어.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다 전달되는 게 아니야. 그냥 It's not cold 해버리면 안 춥다가 돼버렸어. It's not that cold 해야지 약간 춥긴 추운데 그렇게까지 춥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까지 배운 이세 가지 대신 생략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배우는 데스는 생략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 난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시 생략 가능하다 했어.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고 대시 생략되는 게 아니야. 건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라야지 생략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아닌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지. 자, 이런 데서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까? It is true that he is a spy.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진실이다. 그렇죠. 자, i t that 네가 배운 적 있는 이시야. 아, it은 네가 배운 적 있는 이시야. 빈칭 주어 말고 과주어. 진짜 주어 여기 있어. 그가 스파이라는 이 문장은 원래는 어떻게 생긴 문장이었냐면 이런 문장이었어. That he is spy is true 이거였어. 근데 영어는 뭐를 빨리 등장시키고 싶한다고.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은 맞아. 하지만 목적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또 다른 경우 뭐 계속 뭐 써먹던 거 쓰지 뭐. The truth is that he is a spy.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는 스파이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that도 겉 만드는 that인데 무슨 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생략할 수가 없어, 이 that도. 그러니까 that이 생략할 수 있으려면 네가 지금 배운 that 나중에 또 생략할 수 있는 다른 경우의 that도 배우게 될 거야, 2학년 때. 근데 하여튼 네가 지금 배운 범위로는 겉 만드는 대신며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겠지. I said that, I think that 이런 것들, think, know 이런 동사들이 that절을 좋아해. say 이런 동사들이 말한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say, 생각한다, 누가 뭐뭐 했다라고 think,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know, 누가 뭐뭐 했다라고 믿고 있어 believe. Believe, 뭐, think, know, say 이런 동사들이 대절을 좋아하는데 얘들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세 관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위에 문장 Some sailors believed. 그래서 몇몇 선원들이 뭐 했다? 믿었다. That a ship's cat brought good luck. 그래서 배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뭐 했다? 몰고 왔다. Bring의 과거지. Bring bro. 자, 얘도 보면 조심해서 살펴봐야 될 게 혹시 틀리지 않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거지. 믿었던 거 언제? 과거.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만 가르쳐 주고 지나가면 안 돼. 자, 그렇다면 이 문장. 오케이. 내가 뭐 했다는 거 같아? 배웠다. 배웠어. 뭘 배웠어? 지구가 어떻대요? 둥글다. 둥글다. 나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하면 이 문장을 갑자기 선생님이 왜 예로 들고 있는 걸까? 배웠던 거 언제? 과거. 지구가 둥근 거 무슨 시제? 현재. 현재. 그 막 지금까지 배운 거로는 이 문장이 틀린 거야. 하지만 이 문장은 틀릴 리가 없어. 선생님 왜요?
아까는 이걸 뭐 이렇게 이게 과거니까 이것도 과거 했든지 하여튼 이렇게 배웠던 거 어쩌고 저쩌고 했고 시간이 맞아야 된다면서요. 자, 지구가 둥글다는 건 뭐야? 팩트야, 팩트. 배웠던 게 그냥 언제 배웠을 뿐이야. 뭐 어제 배웠어. 뭐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어. 어떤 사실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걸 보고 뭐라냐? 시제일치의 예외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밑에 있는 이런 문장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위의 문장은 당연한 거고 어떤 사실을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밑에 문장은 왜 말이 안 되냐? 내가 무슨 시제 알고 있었어? 알고 과거. 과거에 알고 있었대. 그렇죠? 그가 무슨 시제에 그녀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만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게 최소 뭐보다 더 과거라 해야 되냐면 얘보다 더 과거에 있어 만나는 이 미시란 동사가 알고 있다라는 동사보다 더 과거거나 아니면 같이 과거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문장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절이라는 게 들어. 내가 이런 설명 왜 하고 있냐? 절이라는 게 들어간대. 선생님 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불국사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절이 아니고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한대 한 문장 속에 접속사 that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말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시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어떤 경향성이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이 처음에 접하게 되면 아이씨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갖고 말이 되는 순서대로 대열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책에 요 정도면 이제 미리 내가 설명할 것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책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와 역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긴 지금 지금 여기에 이렇게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 있는 이거는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만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I know 이런 거야 지금. I know that 이런 식으로 나 알고 있어 that이야의 사실을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구성될 때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절과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여기에 지금 some sailors believed 라든지 I think 라든지 여기에 뭐 대절 앞에 있는 예를 보고는 뭐라 하냐. 자 여기에 해석을 다시 보면 some sailors believed that other ships kept can brought good luck 이라든지 해석해 보면 일부 선원들은 믿었다. 요 부분이 자기 뜻 그대로 오고 있지. 근데 여기에 a ships can brought 여기는 데리고 왔었단데 데리고 왔었다라는 것으로 다가 것으로 바뀌고 있지. 자 자기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부분 some sailors believed 라든지 I think를 보고 뭐라 그러냐 주절이라고 그래. 주절 문장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누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that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보고 뭐라냐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종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that 밑에 that 주어 동사를 보고는 뭐라냐 종속절이라 그래. 그리고 이 종속절이 무슨 어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무슨 어의 역할을 한다?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밑에 또 뭐 우리말부터 보면 우리는 프레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 뭐 프레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we think 엄마야 잠깐만요 뭐냐 너 we think that Fred is a good man.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 Fred is a good man. Fred는 좋은 사람이다 인데 다짜 떨어지고 라는 것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We think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절이라고 그러고 That Fred is a good man을 보고 종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종속절은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됐으니까 무슨 무슨 어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무슨 어가 돼 있다? think에 무슨 어라서 목적어라서 대세 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We think Fred is a good ma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 대화체에서는 that을 거의 다 생략해버려. We think Fred is a good man. 이런 식으로 하지. We think that Fred is a good man. 이런 식으로 실제 대화에서 쓰는 사람은 잘 없어. 그리고 what do you think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절이다. What do you think about Fred? 이렇게 물었겠지. What do you think about Fred? Fre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We think that Fred is a good man. 자, 그래서 의미와 쓰임이라고 돼 있어.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쓰이며, 그래서 지금 얘를 이제 내 버전으로 바꿔서 다시 바꾸면 누가 다 앞에 대시 붙어 있으면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동사의 목적어다. 주로 뭐뭐 한다라 는 것, Fred가 착한 사람이라 는 것. 그래서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고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명사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대시 생략된다 했어. 겉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면 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만한 설명이 붙어 있어. 자, 지금 나온 설명은 미리 내가 밑밥을 깔아주면 자, 지금 있을 수 없는 문장 쓰고 있는 거야. I want that I will go there.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틀린 문장인 거냐면 나는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가게 될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대절을 가질 수 있는 동사도 있고 가지지 못하는 동사도 있는데 want는 대표적으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 없는 동사야. 그냥 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냥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I want that I will go there 이렇게는 안 해. 왜냐면 want가 뭐 사람도 보면 뭐 나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이렇듯이 want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동사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지. 뭐 그냥 쓰면 될 텐데 근데 얘들은 이렇게 안 쓴다는 거야. 남의 나라 말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자꾸 반복해서 보면서 아 그런 게 있다더라 아 까먹었는데 다시 보고 아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아따 열심히 필기한다. 여기에 있는 애들 think부터 시작해서는 뭐냐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I think that I know that I believe that I find that. 자, find를 꼭 발견하다라고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find의 뜻이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I find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tell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say가 더 많이 쓰였어. I said that he will come here soon. 내가 말했잖아 that he would come here soon. 그가 곧 여기 올 거라는 것을 뭐 tell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 heard that 뭐 누가 뭐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 이런 표현할 때 I heard that 규진 is very handsome. 규진이가 매우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사실 아니더라 but that's not true 뭐 이런 식으로 뭐 고개를 끄덕끄덕 심하게 하냐. 자, 그래서 그런 예문들이 쭉 보이는 거야. I didn't know. 내가 무슨 시제에 몰랐어. I didn't know. 내가 무슨 시제에 몰랐어. 과거에 몰랐대지. That you won first prize. 네가 우승했다라는 거. 네가 무슨 시제에 우승했대? 과거. 네가 과거에 우승했다는 얘기를 과거에 모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따져봐야 돼. 우리는 한국어를 쓸 때 그런 거 신경 안 썼지만 영어에서는 뭐의 꼬라지를 절이 나오는 순간 뭐의 꼬라지, 동사의 꼬라지가 말이 되도록 배치되어 있는지를 봐줘야 돼.
그래서 뭐 I can't believe that Juliet is only 14. 내가 무슨 시제 믿지를 못하겠대. 저우 14살이라는 게 내가 무슨 시제 믿지 못하겠다. 현재 못 믿겠대지. Can't believe니까. 줄리엣이 무슨 시제에 14살밖에 안 됐대. 현재 시제. 줄리엣이 현재 14살밖에 안 됐다는 걸 현재 믿을 수가 없다. 가능한 일이지 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F 비교에서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했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말고 다른데 또 네가 이미 배운 것들이 있는데 얘하고는 좀 달라라는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Where did you hear that news?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저 소식을 어디서 야 너 저 소식 어디서 들었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지시 형용사라 그러고 생략할 수가 없어.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I like that book 할 때 그 that하고 똑같은 거야. 생략할 수 없어. 하는 일도 뒤에 문장이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명사만 하나 와 있어. That news, that book 이런 식으로.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Can you send that right away? 내가 네가 저거를 즉시 지금 right away의 뜻은 지금 바로란 뜻이야. 네가 저것을 지금 당장 보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지시 대명사야. I like 내가 예로 들었던 건 I like that 할 때 그 that하고 똑같은 that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배운 이미 배운 that 중에 빠져 있는 건 뭐냐?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hot 할 때 very의 의미를 갖고 있는 that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 지금 얘기했던 그 세 가지 that은 다 생략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대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겉 만드는 대시며 목적을 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느냐?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다음 밑줄 친 대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생략할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대스를 네가 지금까지 배운 네 가지 대스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있다가 풀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과마다 중요 문법이 두 가지씩 나온다 했죠. 첫 번째 중요 문법 이거 1번 문법 엄청 중요한 거야. 앞으로 배우게 될 대세 종류가 8가지다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대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문법은 투부정사의 부사대용법이라 해놓고 지우고 뭐라고 쓰겠어? 의도라고 하겠지. 자, 하면 이렇게 하는 순간 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투 부정사, 투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야? 하긴 이해하려 또는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자, 다시 투 부정사 배운대. 투 뒤에 동사 원형 있는 거 배운대. 근데 그 중에서 뭐 내가 네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만났는데 그때 내가 야 투두는 네 가지 뜻이 있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막 무지하게 외우도록 시켰지. 그 중에서 두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리고 부사적 용법이라고 돼 있지. 좀 이따가 끊어 읽게 하고 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했을 때 거의 다 why겠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투 부정사 절이라 했어, 투 부정사 구라 했어. 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면서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고요. 뭐 주어만 있거나 동사만 있거나 뭐 주어만 있는 경우는 없겠지. 동사만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절이라고는 안 불러. 어쨌든 근데 구나 절이나 끊어있게 했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어떤 덩어리를 보고 구나 절이라고 했어. 자, 봅시다. 칼질하라는 하자는 얘기겠지. 처칠은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의 머리를 만졌대요. 누가? 처칠은 왜?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해 무엇을? 그의 머리를 뭐 했다? 그러면 처칠이 만졌다? 무엇을? 왜? 이 순서대로 되겠지. 얘가 주어일 거고 얘가 동사일 거야. 누가다 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의 머리를이 what에 대한 대답인 무슨 어? 목적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이 why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지. 그리고 이게 뭐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칠이 그의 머리를 만졌던 의도야. 그러니까 뭐 머리 빗어주려고 뭐 새집 져가지고 뭐 그거 이렇게 예쁘게 해주려고가 아니고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야, 왜 머리를 만졌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to 부정사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밑에 것도 잘라보면 그는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서 비밀 장소로 가는 중이었대. 누가? 그는 왜? 로즈벨트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비밀 장소로 그 다음에 동사 덩어리 가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는 가는 중이었어요. 비밀 장소로 왜? 이 순서대로 영어 문장이 구성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그는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는 중이었다 동사 덩어리, 그 다음 비밀 장소로 where에 대한 대답인 부사. 자, 뭐면 부사라 그랬지?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귀에 딱지 않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즈벨트 만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인 부사. 문장 속에 부사를 보고는 무슨 어라 그러니까 역할을 야 이거 역할이 뭐야 그러면 무슨 어라 그러잖아 주어 뭐 보어 목적어 그러면 얘를 이런 애들 와,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그냥 수식어라고 하면 돼 없어도 문장에 뼈대는 유지된다 이런 걸 보고 수식어라 그래 그러니까 요런 거 그를 만나기 위해라든지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라든지 비밀 장소로 이런 것들을 보고는 수식어라고 하면 돼. 그럼 위에 문장부터 보자. 그러면 처칠 터치드 히스 헤드 이렇게 되겠네. 그치? 처칠 터치드 히스 헤드 투 스탑 힘. 그대로 되겠네. 처칠이 만졌다. What? His head. 목적어. Why?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제지하기 위해서 뭐를 만졌대요. 그 다음에 뭐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이렇게 되겠네.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to meet Roosevelt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to meet Roosevelt. 그래서 이거 이제 to stop him, to meet Roosevelt 전부 다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id Churchill touch his head?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was he going to a secret place? 왜 비밀 장소 가고 있었는데? To meet Roosevelt 하기 위하여. 왜 머리를 만졌는데? To stop him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만 다른 to 부정사만 와는 다른 거 하나 가르쳐줬는데 그게 뭐였더라? 다른 to 부정사는 안 되는데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 to 부정사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게 바로 뭐?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In order 또는 so as 얘도 위에도 마찬가지 In order to stop him so as to stop him In order to meet Roosevelt so as to meet Roosevel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들을 쓰면 누구 입장엔 좋다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은 to 부정사가 아 이게 to 부정사 뜻 무시하게 많은데 그 중에 뭐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했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라는 해석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깊이 있게 다뤘던 부분이야. 조금 속도감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당연히 to 뒤에 동사 원형이겠지. 됐습니까? 문장에서 어떤 끊어 읽게 했더니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 되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사니까 어찌잖아, 어찌. 어찌가 하는 일이보다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게 형용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등에 속하는 게 부사 또는 문장 전체겠지. 부사가 하는 일 우리가 배웠잖아. 자, 그래서 의미는 주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라는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생님, 목적이란 말 나올 때마다 지우는 이유는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어가 되는 거랑 애들이 맨날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규진은 아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의도를 나타낸다. 이때 in order to 또는 so as to의 형태로 써서 의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 나는 분명히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돼. 고민하지 마. 내쪽 뭔지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In order, so as 있잖아. 됐습니까? 문법이 세 개나 돼? 이번 과는? 네. 알겠어. 세 개 하지 뭐. 자,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볼게. 제이슨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누가? 제이슨은 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어떻게? 아주 열심히 뭐 했다? 공부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어는 이제 S라고 할게. Subject. 동사는 V라고 표현할 거야. 이게 누가 다야?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게 많으시네. 응? 왜 키보드가 안 올라와? 키보드가 안 올라온다. 잠깐만. 자, 그 다음 것도, 그니까 뭐, 누가 됐고, 그 다음에 아주 열심히 라는 게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공부했다? 아주 열심히.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 수식어, 부사, 부사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잘라보면, 미나는 해외여행하기 위해 돈을 모은대요. 누가? 미나가? 왜? 무엇을? 한다. 하기 위하여 무엇을 돈을 뭐한다? 저금한다. 미나는 주어 모은다 동사 돈을 목적어. 목적어는 object라고 해서 o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하기 위하여 y에 대한 대답인 수식어.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 이거 Jason studied very hard 이랬겠네. Jason studied very hard to get a good grade. 뭐 to get good grade 했네. studied 했다. how very hard. why to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미나가 saves 한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 and money는 목적어. 그 다음에 in order to travel abroad. 해외여행을 하기 위하여. abroad가 이게 명사가 아니고 부사야. 태어날 때부터 왜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해외로 해외에서 라는 부사야. what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travel to abroad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야. 이 녀석은 go home이야 go to home이야 하듯이 travel abroad 하는 녀석이야. 그때 go home 할 때 home은 집이 아니고 집으로 였잖아.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여기까지 투부정사 의도를 나타내고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투부정사도 얘기하겠다는 얘기인거지. 비교. 그래서 투부정사가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서 뭐뭐 해서 뭐뭐 했다 등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칼질부터 먼저 해보면 누가 에밀리는 왜 얘 친구들을 만나서 뭐했다? 행복했다. 그 밑에 것도 칼질 먼저 하면 데니엘은 뭐해서 뭐했다?